뭐야? 게임 끝났어? 나 게임하게 해주세요. 게임 선택받은 4명은 빗속에서 그것의 의지를 감지하고 곧 이어질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자, 어둠을 가르고 이 세계의 빛을 되찾아라. 크리스탈의 빛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아니 뭐... 아! 아, 나 알 것 같아! 이걸로 직업 해방해주는 거 아냐? 직업이 여태까지 없었잖아. 힘을 준다 그랬잖아. 직업이 이건가 보네. 봐야겠다.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더워. 안쪽에 있는 마법진을 밟고 밖으로 나가라. 여행을 떠나라, 빛의 전사들이여. 알았습니다. 빨리 여행 떠나게 해주세요. 전부 다른 직업 써봐야지. 직업이 굉장히 많다 그랬거든요? 뭐야. 쿠포포, 이제 전직을 할 수 있게 됐어, 쿠포. 축하해, 쿠포. 직업을 바꾸면 선택한 직업군의 전용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쿠포. 하지만 직업을 바꾸자마자 최고의 전사가 되는 건 아니야, 쿠포. 전투를 여러 번 해서 그 직업에 몸에 익으면 진짜 힘을 쓸 수 있게 돼, 쿠포. 권투를 빌게, 쿠포. 도전까지 다 했어. 잠깐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야, 인구수만 더럽게 약한 것 봐. 아, 이렇게 있네. 야, 당연히 흑마법사지. 내놔. 오늘부터 나는 흑마법사다. 난 흑마법사로 살겠네. 아, 먼저 와있네? 이 반지로 성스러운 샘에서 정화시키면 저주가 풀릴 거야. 아, 그 지하실이 거긴가 보다. 여긴 뭐죠 했던데. 풀렸네요? 왕이 굉장히 젊었군요. 저는 빛의 전사로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인구수 그대로 떠나는 것인가? 아냐, 아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인구수. 대장장에 데려갈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겠지.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이걸 들고 가게나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 병사들은 저렇게 롱맨처럼 생겼었군요. 접이식 카누를 받았습니다. 애매한 거 주지 마. 접이식 카누를 줘, 개뜬금없이. 우리 공주님 어디 계시남? 얘들아! 사라 공주님, 몸 조심하고 여행이 끝나거든 꼭 돌아와야 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잉수 빨리 와라. 여기서 여운에 잠겨. 이제 우리의 모험은 시작이라고. 아저씨! 잘했어. 내가 살아본 눈이 있다니까. 자네들이 써줘 유용할 거야. 그 전에 할매가 있는 카나로 데려다 주지 않겠나? 부탁하네. 아!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잠깐만요! 대슈라는 놈이 있었어. 아이템 메뉴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 엘릭서만 있으면 된다고? 엘릭서 있는데 나? 근데 내가 꼭 저 할머니한테 해줘야 되나? 잠깐만, 엘릭서 어딨냐? 아, 여깄구나. 어때? 몸이 나았어. 너희에게 신세를 많이 졌네. 고마워. 두 번이나 도와주다니. 다들 의젓해졌구나. 아, 근데 이거 필수 이벤트 아니야? 저 벽에는 램프를 눌러보게. 비공적을 보관한 창고로 동굴로 갈 수 너에게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 아, 나중에 눌러볼게요. 하라방탱아. 어이. 어이. 비밀문이냐고. 바닥 예쁘다. 어이. 여기 깊고 어두운 데로 데려가는 거야. 와, 야, 진짜 미쳤네? 8개요? 엘릭서랑 바꿀만 하구만. 금바늘이 들어가 있다.
뭐야? 아,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준비 안 돼서 세이브하고 올게. 내가 잘못했어. 뭐야, 저거는? 스타더스크 드래곤 아니야? 잠깐만, 야! 너지!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인생. 너희도 바보구만 잡혀 있다니. 아, 네 입장도 만만치 않고요. 내 이름 대슈라고 해. 대추 동료 들어가는 건가? 딱 봐도 보스전이죠? 드래곤이 돌아왔어. 숨어. 나 정비 좀 하고 할 걸. 객기 부리지 마. 승산이 없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잠깐만. 도망가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거지? 아니야, 못 참아. 안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야 될것 같은 이름인데?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름이 바하무트야. 이름이 그냥 용이었으면 안 도망갔을 텐데. 아, 한 번에 도망쳐지는 거 보니까, 맞아. 아슬아슬했어. 도망치는 건 자신이 있거든. 이거 받아주겠어. 아주 귀한 미니엄이라는 마법이야. 시간 나면 써봐. 나를 일행에 끼워줘. 나 기억을 잃었거든.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너희는 어때? 네피한테 물어보네. 네피야 대신 빼버릴 생각인가? 너한텐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뭔 일인지 기억이 안 나. 머저리 아니야, 이거? 대슈가 파티에 합류했고요. 미니멈을 받았습니다. 어서 뛰어내리자고. 아자. 건너편에 도착했네? 네프트 신전. 아, 저거 뭔가 그건가 보다. 해룡 같은 거 잡고 누나를 뭐 뽑아오는 거 아니야? 소인이 되면 갈수 있다네? 잠깐만 기다려봐. 소인이 되면 갈수 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야, 딱 봐도 너가 대장이구나. 대왕지, 찌직? 이 보석은 누구에게도 못 줘. 내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찍?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동료 부를 것 같은데? 썬더를 한번더 써주세요. 너무 강함, 그렇지! 어디서 쥐주제 덤벼! 작아져서 물리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건 끔찍했어. 1500길, 300포인트. 300이면 많이 줬네요. 다들 레벨업 했고요. 주인공 빼고. 네프트의 눈을 손에 넣었다. 입을 닫아버렸어. 고맙소, 빛의 용사들이여. 고마워. 나는 해룡 네프트, 보석을 대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네. 이 보석은 나의 혼, 이곳이 없으면 나의 바다, 나는 바다에서 날 뛰는 용에 불과하다. 덕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물은 예전의 빛을 상실했다. 누군가가 대지진을 일으켜 빛을 땅속 깊은 곳에 가두고 말았어. 얘가 날 뛰는 이유가 보석을 못 찾아서 뭐 그런 거였나? 전사들이여, 너희들이 가로막는 자들을 물의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물의 성군님을 선사하겠다. 오, 빛을 되찾아주게. 성군님. 자기 성군님을 뽑아줬다고 합니다. 동굴이 있네요? NPC, 엔간히 넣어놔. 설명 중 하나만 넣어놔. NPC를 다 다섯 명을, 뭐야.
북쪽에 있는 오웬을 잡으러 들어가라. 토드를 얻었다. 네? 기계장치로 가득한 곳이고 대쉬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를 진행을 하려면은 개구리가 돼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거 숨어서 지켜볼까? 우리가 개구리면 모를까? 자, 개구리가 돼버렸. 개구리랑 대화 좀 해볼까? 개구리가 된 김에 개구리랑 대화 좀 하고 오자. 어, 개구리가 되면은 전투 안 걸리나봐. 자, 따!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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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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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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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도 못 써. 야! 아, 지랄마. 아, 인구수 그만 죽이라고. 아, 진짜 없다고 이제 깃털. 아, 씨. 대체 어디 있길래 이렇게 높은 거니? 아, 이제 끝인가 보다. 아, 회복하고 덤빌 걸. 메두사 머리인가 봐. 나 메두사. 진짜 메두사네? 잔드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 탑을 파괴하고 대륙을 어둠으로 뒤덮을 것이다. 탑을 다 깨면은 다른 맵으로 이동한다고요? 아, 그럼 안 돼. 아, 잠깐만요. 그럼 안 되지, 잠깐만. 그나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게. 와, 야, 잡았다. 야, 이거 솔직히, 분리자를 안 배웠으면 못 이겼겠다, 진짜로. 와, 진짜 세다. 얼음이 약점이었나봐. 2600길, 420포인트, 포비드업, 포비드업, 레피업, 인구섭. 안 돼, 가까이 가면 위험해. 불길 씻어서 폭발할 것 같아. 기억이 돌아왔어. 나는 이 탑의 감신, 고대인의 후예야. 처음에 말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약한데? 이별이 일어나면 깨어나도록 잠을 잔 거야. 너무 오래 자서 멍청해진 것 같다만.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 지켜줄지 몰라. 이대로 가면 부유대륙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거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내가 탑에 들어가면 무너지는 걸 막아보겠어. 너희들은 먼저 가. 그래? 아이템 하나 주고 할 생각 없냐? 우리 호비디한테 썬더를 알려주가. 대슈 가지마, 죽는다고. 신경 쓰지 마. 이게 내 사명이야. 너희들은 드워프 섬으로 가. 그곳에서 불의 힘을 찾아내. 그럼 이만. 저걸 들어간다고? 아니, 저게. 야, 잠깐만. 진짜 섬 탈출하는 거 아니야? 엔터프라이즈 호? 대슈가 우리를 워프시킨 건가?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있어.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아, 이러면은 이 섬에 있을 수 있네. 맞아, 바함무트 같은 게 있었는데. 바함무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이동하면 안 되지. 아, 다행이네요. 진짜 그냥 보낼까 보다, 무서웠는데. 대슈가 살려준 거야. 드워프 섬으로 가자. 아, 누구 맘대로. 아, 근데 생각보다 약했다, 그럼 보스가? 나 퀘스트 많이 안 깼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오른쪽으로? 어, 여기 왔나 본데, 맵이 알찬데? 야, 여긴가 보다. 아, 드워프는 헤엄을 못 쳐? 팔다리가 짧아서? 헤엄을 못 쳐서 못 가져왔다 이거지? 뛰어들어볼까? 아, 개구리야? 와, 뭐야 저 하얀 거는? 나 글로 안 갔는데? 그저 거야 니가? 천사 살게 달려있어. 개역겨워.
이불은 넘겨줄 수 없어. 나 회복도 안 했는데. 생긴 것 봐. 개 징그러워. 좋아요. 파티 풀필. 야, 세다. 야, 이번에 바깥 했다, 도적. 그래, 도적은 아이템이나 써. 돈으로 이겨야 돼.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인데, 소모해서 승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드워프의 뿔을 얻었습니다. 야, 제철이 꿈틀대고 있는데 가서 뿔 가져온 거야? 용감하다. 야, 옛날에 그 호빗이가 아니네. 어? 없어졌어. 뭐 어때? 빨리 돌려주자. 야, 쿨한 것 봐. 담력이 전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마법사가 돼서 이거지. 마법도 쓰고 딜도 쓰고. 이때 뒤에 이상한 거 따라오거든요. 그림자인가요 설마 저거? 운석은 아니죠? 이거 내가 못 가져가니? 여기 있는 거 한 움큼만 지어가도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보다 나 나가려면 걸어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요. 아 라리리리라 히호. 고맙다. 그거 분명 드워프의 뿔이야. 아 돌려놔줘. 지금 재단의 주문을 풀겠다. 뽀뽀이. 아, 이제 재단으로 접근할 수 있어. 재단 위에 뿔을 놔줘라. 아, 뽀뽀이.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밸런스 있게. 개불편해. 야 반대로 놔야지. 쿠즈코 너의 그림자로. 아 아 그림자가 왜 따라오나 했더니 너였어? 개 어이없네. 심지어 제가 날개를 가진 상태로 헤엄쳐가지고 훔쳐갔던 거였어? 야 그림자 왜 따라오나 했는데 진짜 얘였어? 와우 바보 같으니. 이건 얼음의 뿔이다. 화염을 다스려 크리스탈로 향하는 길을 여는 열쇠다. 네? 나 왜 안 읽고 넘긴 거죠? 미쳤나봐. 야 어떡할 거야. 아, 폭죽산으로 가라네?